소개자구나. 네, 오늘은 참여에 대해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청원을 요청하는 데 대한 기자회견입니다. 저는 경기 군포을 거론입니다. 이야기는 부원입니다. 오늘은 참여연대가 제안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청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생 54.7%는 15원을 준다고 하면 1년 동안 감옥에 가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국제기준인 부패의식 지수는 100점 만점에 54점으로 조사 대상 180여 개국 중 51위입니다. 국민의 66.8%는 우리 사회가 부패하다고 생각하고 공무원 역시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조차 보이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서슴없이 말하는 이 세태가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이렇게 사회 전반의 부패에 대해 관대하고 무감각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부정부패를 저질렀어도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 부정부패를 지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구조리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이 목격한 부정부패를 고발해도 돌아오는 것은 배신자라는 손가락질, 신원 노출에 따른 실직과 생활고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어느 시민이 앞장서 부정부패를 신고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은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느슨한 현 제도를 송두리째 바꿔야 합니다. 현행법은 부패행위 법적 의미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신고 접수 기간과 방식 또한 제한적입니다. 국가가 보호하는 공익신고자의 개념 역시 제한적으로 공익신고를 할 동기 여부가 약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청원은 부패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신고 접수 기관을 늘리고 익명 대리 신고를 가능하게 해서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보호조치 강화, 보상금 및 구조금 상향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피신고인이 불이익 보복 조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무위원이자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며 이 법을 개정한 필요성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을 법 개정에 반영해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한경 의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입니다. 오늘 저희가 개정 청원을 하는 법률의 핵심 내용은 앞서 이한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익신고를 보다 활성화하자는 취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여러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듯이 정부 부처, 공공기관, 공기업, 민간기업 할 것 없이 많은 부패, 비리행위,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되어 있었더라면 더 많은 공익신고가 있었더라면 더 많은 부패, 비리, 불법행위를 저희는 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보다도 더 광범위하게 신고 대상을 넓혀야 하고 신고자들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공익신고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현 주소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오늘 개정 청원을 하려고 하는 내용은 핵심 법률이라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일부 개정안입니다. 앞서 이하경 의원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어떻게 하면 공익신고를 더 할 수 있게끔 보호하고 국가기관에서 불이익이 있을 시 그걸 막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공익신고의 대상,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신고처를 확대하는 것, 그리고 신고자가 이게 고의로 사실이 아닌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신고한 것이 아닌 이상 그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 신고자에 대한 신변을 알리거나 불이익 조치를 취했을 때 거기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책임을 묻는 그런 조항으로 저희가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참여연대 공익재무 지원센터의 이상희 부소장님께서 설명을 추가로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공익재무지원센터 부소장 이상희라고 합니다. 오늘 그 이하경 의원님 통해서 저희가 입법 청원을 한 법률은 우선은 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고요. 그리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하는 법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하는 법률은 제가 이제부터는 그냥 부패방지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공익신고 또는 부패행위 신고를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영역에서의 그 제보자를 보호하는 부패방지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민간 영역에서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있습니다. 우선 부패방지법의 개정안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준비하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는 그 최순실 박근혜 그 게이트였습니다. 이게 그 이 블랙리스트 같은 그 불법행위의 경우에 이거를 신고한 사람이 과연 현행 부패방지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문체부에서 그 부당한 그 행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그 징계자가 현행 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 제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서는 이명박 정권 때 사대강을 비판했던 조체연구소의 연구원에 대한 징계와 현행 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은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저희가 그 개정안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지금 현행 부패방지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그 신고자의 범위가 부패행위 신고자, 부패행위 신고자로 개념이 좁다 보니까 이 부패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법령 위반, 그리고 부패행위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이익을 전제로 하는데 블랙리스트와 같이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 이 부패행위 개념에 담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고자의 범위를 부패행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그러니까 이익과는 무관하지만 일반적인 법령 위반, 그리고 중대한 예산 낭비,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부당한 일처리 등을 신고한 경우도 그 신고자 보호 범위에 포함한 것으로 저희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패방지법에서 이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보호하는 범위보다 좀 느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이익 조치에 대한 정의 규정이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준하는 정도의 불이익 조치 개념 정의 그리고 보호 수준을 좀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 신고자, 요즘에는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신고자를 확인하는 그런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이런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보호조치 신청 조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도 그 과태료를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부패방지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부분도 부패방지법의 개정사항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고자들이 불이익 조치를 당한 경우에 이 원상회복을 위해서 소송 등의 그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구조금 제도를 두고 있어서 이런 실제 들어가는 비용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부패방지법에는 구조금 제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구조금 제도를 시설을 했고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좀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얼마 전 개정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익명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부패방지법에서도 그런 제도를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 규정을 같이 개정안으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익신고자의 범위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에서는
284개의 법률을 명시하고 그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 한해서만 공인신고자를 보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에서 발생하는 배임, 횡령 등 이러한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이 284개의 법률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까 내부에서 발생하는 배임 횡령을 신고하고 징계를 당하더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284개, 그러니까 지금 한시적으로 열거하는 그 열거주의를 계속 극복해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개정안을 냈는데요. 계속 이 부분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열거주의, 그러니까는 여하간 284개를 제한하지 않고 일반적인 법령 위반에 대해서 공인신고자 일반적인 법령 위반에 신고한 경우를 다 보호를 하되 이 경우를 내부 신고자로 좀 나눠서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고 모든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취지는 당초 이 공인신고자 보호법이라든지 부패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거든요. 내부 제보자가 그 비리 행위를 제일 많이 알고 있고 또 내부 제보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 제도의 취지가 있는데 실제 이 행위 공인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워낙 제한적으로 법을 열거하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 신고하는 분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부 신고자에 대해서는 그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모두 좀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인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의 개정의 공통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실제 지방에서는 이렇게 공인신고자들을 보호하는 단체가 좀 많지 않다 보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지방의회에 대해서 그 신고처로 명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고처를 좀 확대해서요. 국회, 지방의회, 언론기관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신고자의 위법행위, 그러니까 내부 이 공익신고나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에 그 신고에 불가피하게 관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고한 경우에 그분들이 일정 정도 형사 책임을 감수하고 신고한 경우가 있는데요. 현행법에서는 이거를 좀 임의적 감면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분들이 이런 부패방지를 위해서 자신의 형사 책임까지 감수하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필요적으로 반드시 감경한 것으로 그렇게 법 개정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또 현재 발생하는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한번 공인신고자로 찍히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보호조치 결정을 하더라도 그런 구리조치를 반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KT라든지 이해관성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 파만동 사건의 경우에 계속해서 구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보호조치 결정 이후에 다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좀 처벌을 강화하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공인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에서는 이 신고를 통해서 그 이익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에서는 보상금, 그러니까 부패방지법에서는 30억 원, 그러니까 법에서 30억 원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비율도 그 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약간 다른데 실제 이 신고를 통해서 환수된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버려진 금액을 이 신고자의 결단에 의해서 환수된 거기 때문에 굳이 상한선을 둘 필요가 없고 그리고 금액에 따라서 비율을 미리 정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그 징계를 감수하면서까지 신고를 하기 때문에 그 신고자에 대한 동기 부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제가 상한선은 그 폐지를 하고 그리고 그 환수한 금액의 30% 정률로 해서 보상금 배도를 심사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향후의 과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부패방지법이라든지 공인신고자 보호법은 실제 내부 신고자, 내부 제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처음 만들었을 때에 좀 이렇게 그 당시 입법의 필요성 때문에 공공 영역에서 먼저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공인신고자 보호법을 만들다 보니까
내부 제보자 보호라고 하는 입법 취지와 약간 좀 다르게 제정 운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내부 제보자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준비를 했고요. 장기적으로는 내부 제보자들을 같이, 그러니까 그게 민간 영역이든 공적 영역이든 같이 입법 체계적으로 그 한 법에서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준비를 해야 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그렇게 법안을 좀 장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좀 입법 제안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언론인들 우리 사회의 투명화하고 부패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가기 위해서 이 청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